자, 이어서 농지법을 좀 보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농지법 몇 면 할까요? 그렇습니다. 두 면 하면 함제 이상 맞춰야 되겠죠. 그래, 이 농지법에서 출제가 잘 된 것 한 세 간대만 보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556쪽에 농지하고 농업인 꼭 아셔야 돼요. 보겠어요? 그래, 이 농지법의 적용 대상 물건이 농지인데, 농지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농지같이 보이지만 농지가 아닌 게 있다 이겁니다. 그걸 잘 구분하세요. 농지일 때만 농지법을 적용받는데, 농지라고 하는 것은 우리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한 법률에 따르면 토지의 주된 용도에 따라 지목이 28가지 정해져 있죠. 그 지목 중 전이다, 답이다, 가손이다 라고 되어 있으면 이건 무조건 농지예요. 알겠죠? 농지다 이렇게 알아주십시오. 근데 이 세 가지가 아닌 토지라도 지목이 있는데 그러면 25개가 남잖아요. 그렇죠? 28개죠. 근데 지목이 전답 가손 아닌데 가서 보니까 농작물을 경작하고 있는 재배가 되어 있다. 또 단양상첨으로 재배로 이용되고 있다. 그래 조사해봤더니 계속적인 3년 이상이다. 몇 년 이상? 3년 이상이면 그때 농지가 된다. 이해돼요? 몇 년 이상이면? 역으로 해서 하면 3년 미만이면 농지 아니다. 이해되죠? 이걸 잘 이해되세요. 그런데 이 전답 과가 아닌 나머지 25개의 지목이 땅 중에서도 임야만 딱 빼가지고 임야인 산이 있다. 가서 보니까 단양산을 재배하고 있는데 이게 산지갈법상 산지용 허가를 거치하고 불법으로 하고 있다 그러면 이건 농지 아닌 거예요. 알겠죠? 그냥 임야일 뿐이에요. 불법 지금 개관해서 이용하고 있어 이거. 알겠죠? 이건 농지 아니다. 다시 한번 지목이 임야인 토지로서 산지갈법상 산지용 허가를 거치 않고 여기다 단양성 심은 뽕나무 뭐 목초 그다음에 뭐 약초를 심어놨다. 근데 조세 봤더니 10년 됐다. 농지도 아니다. 오 좋아 그게 아니다. 이거 주의하면 돼. 알겠죠? 자 이거 받으시고 임야는 그렇다는 거. 그다음에 이 지어자 이 축산업을 하고 계신 분들이 소 사료 이런 걸 쓰려고 초지법에 따라 초지다라고 지정받은 땅이 있어요. 초지법에 따라 이건 절대 농지 아니다 이렇게. 알겠죠? 초지법에 하여 조성된 초지는 농지도 아니다. 아니다 이렇게 알았어요. 근데 농지가 아닌 거 오른쪽에 가로 2번에 있거든. 농지에서 제외된 토지 그 말은 농지가 아닌 거예요. 농지가 아닌 거 1번 2번 3번 말씀드렸습니다. 중요합니다. 자 그래 이제 농지라는 것은 바로 아까 말씀드렸죠. 그리고 이 농지인 땅에다가 바로 농로를 수로를 제방을 설치해놨다 그러면 다 농지인 거예요. 그거 버섯집에서 설치했다 다 농지예요. 또 그 농막을 설치해놨다 농지입니다. 축사를 만들어놨다 농지입니다. 그런 거 다 농지로 인정하고 있다는 것. 그 다음에 간이 퇴비장 또 그런 것들이 설치됐다면 그것도 다 농막 간이 저흔 저장고 간이액배 저장고 저장조 이런 것들이 설치되는 부지도 뭐가 된다? 농지가 된다. 가볍게 봐주시고 오른쪽에 2번 농업이 나와있죠. 이 농업인의 지위를 가지고 있으면 농지법의 적용 대상인 농지를 몽땅 취득 소유해서 농업을 경영할 수 있는데 이 농업인은 되는 거 크게 어림이 없어요. 농업에 종사하는 개인으로서 이런 것 중 하나의 요건만 충족하면 된다 이렇게 돼 있죠. 이걸 받으세요. 천조미터인 농지에다가 천조미터인 농지에다가 농작물을 경작하고 있다 단을 재배하고 있는 자는 농업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1년 중 몇 년 이상 농업에 종사하면 90일 이상 종사한 자면 농업이 돼요. 그 다음에 이 농지에다가 이렇게 농지가 있는데 여기다 비닐하우스 같은 거 버섯집에서 이걸 설치했어. 그래서 이 면적이 330제곱미터 이상이다. 시설 농업을 한대. 그러면 그 자도 농업으로 지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바로 대가축, 중가축, 소가축 이런 것들을 가축이라 하는데 대가축은 소, 젖소 이런 것들 말해. 말 이런 것들은 2두를 사용하면 돼요. 중가축은 돼지, 염소 이런 것들은 10두를 사용하면 돼요. 가축 중에서도 소가축이 있어. 소가축. 소가축 뭘까? 토끼 같은 거, 콩 마는 거 이런 것들은 100두를 사용하면 돼요.
집에서 기르고 있는, 들어봐요. 날개 있는 짐승을 가금이라고 그래. 오리, 닭, 타조 같은 것은 일천수를 기려야 돼. 가금은 얼마요? 일천수. 천마리, 일천수. 그리고 꿀벌은 식군을 사용하면 돼, 식군. 이러면 농업으로 지위가 인정된다. 농업이 되는 거 어렵지 않잖아요? 그 다음에 바로 시골 내려가가지고 축산업에 종사했는데, 축산업에 며칠 이상 1년 중 종사하면 농업의 지위가 인정되냐? 1년 중 120일. 아까 농업은 90일, 축산은 120일. 이렇게 수치. 또 농업 경렬통은 농산물 연간 판매액 1년 중 120만원. 이 수치를 달달달 하면 좋겠네요. 왜? 이게 함재 나오거든. 이건 점수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이해할 것은 이 요건 중 하나의 요건만 충족하면 농업으로 주인 인정된다. 이것도 아셔야 돼. 예컨대 갑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대가축을 한 마리 사육하고 있어. 소 한 마리. 그런데 그 사람 보니까 꿀벌을 11군을 사용하고 있어. 그리고 그 사람이 1년 중 농업에 10일을 종사했어. 농업인이 아니에요. 농업인이야. 왜? 아까 꿀벌 10군만 사용하면 된다고 했잖아요. 어느 요건 중 하나만 충족하면 되는 거예요. 이해 되시죠? 자, 거기까지 머리를 좀 써가지고 정리하시고 넘어가요, 이제. 넘어가셔서 3번, 농업법이 있죠? 농업법이는 두 가지를 말해. 영농조합법이 하나. 그 다음에 농업회사법 둘. 이 영농조합법이는 농업인을 줄여 가지고 있는 자들 뭉쳐서 만든 법인이고, 농업회사법은 농업인과 비농업인이 뭉쳐서 만든데, 비농업인하고 농업인이 뭉쳐서 만든 농업회사법에는 업무 지평을 가진 자 중 얼마 이상이 농업인으로 지위를 가지고 있어야 되냐? 그래, 그거 가지고 출제 한번 했어요. 넘어가시고 다음에 통과. 쭉쭉쭉 넘어가면 농지 취득 자격증명에 발급 문제가 나올 거예요. 찾았나요? 그게 시험에 나오는데, 먼저 농지 취득 자격증명 발급권자 누구냐? 시장 줄 것이고, 구청장 줄 것이고, 읍장 줄 것이고, 면장 줄 것이에요. 여기는 군수가 나오면 땡이다. 됐나요? 자, 그 다음에 오른쪽 넘어오셔서 이 농지 취득 자격증을 발급받고자 할 때는 다음 사항 세 가지가 모두 포함된 뭘 만들어야 돼? 농업 경영계획서. 뭘 만들어야 한다고요? 농업 경영계획서를 만들어야 돼요. 이 농업 경영서를 만들 때는 어떤 사항을 꼭 적어야 되냐? 취득 대상 농지 면적. 그리고 취득 대상 농지에서 농업 경영을 하게 될 때 필요한 노동력, 농업 기계, 장비, 시설 확보 방안. 농지 소유한 상태에서 또 다른 농지 취득할 때는 소유농 이용시설 세 가지를 적어서 내야 돼요. 알겠죠? 이걸 처음부터 농지 취득 자격증 발급권자에게 제출합니다. 그러면 며칠만 기다리면 발급이가 결정나냐? 4일. 그것도 써놔. 며칠? 4일이면 발급 여부 결정서 알려준다 이겁니다. 그런데 2번 봐봐요. 다음 6가지는요, 농업 경영서를 작성하지 않고 농지 취득 자격증을 발급 신청합니다. 그 중에 학교 등이 특히 2번 중에 주말 겸 농농을 하고자 할 때, 보고 계세요? 그리고 농지화가 신고를 마쳐서 그 동지 취할 때 그거 받으십시오. 이 세 가지는 농지 취득 자격증을 발급 받아야 한다, 받지 않는다? 받아야 돼. 농지 취득하려면 농지증 발급신을 발급받아 내야 돼요. 근데 무엇은 낼 필요 없다고? 농업 경영에서는 작성해서 낼 필요 없어요. 알겠죠? 이럴 때는 며칠이면 답이 나오느냐? 이틀, 그따나 2일이면 발급 여부가 결정된다 나옵니다. 넘어가시고 가로 3번. 만약 발급받았다면 그거 뭐 하는 데 쓰냐? 가로 3번 답이 나오죠. 발급받아서 농지를 취득한 자가 소유권 등기 신청할 때 처음부터 내야 돼요. 뭐 할 때게? 소유권 등기 신청할 때에. 이거 안 내면 등기소장에 등기 안 해줘 버려요. 알겠죠? 자, 그 정도 흐름을 받으시고 나머지 통과하고 오른쪽에 2번 봐봐요. 농지 위탁 경영. 이게 시험에 또 잘 나와요. 농지 위탁 경영. 찾았나요? 오른쪽 페이지. 여러분이 농지 소유자로 가정해봐. 법에 의해서 농지 취득을 허용해서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취득했다면 농사를 지지 않고 방치했다면 팔아야 돼요, 법적으로. 근데 일정한 사유가 있어가지고 농사를 지을 수 없다. 그러면 그 남한테 품삯 주고 바로 노동력 값 주고
야, 네가 좀 맡아서 농사 좀 져주라 이렇게 할 수 있어. 이걸 위탁형이라고 그래. 뭘 한다고요? 위탁형이요. 원래 위탁형은 할 수가 없어. 자기 농지수요가 작용해서 농사 지어야 됩니다. 그런데 불가피한 사유가 있어 맡길 수밖에 없다 그러면 이때는 허용하는 거예요. 그래? 어떨 때 허용하냐? 지금 농지 소유자가요 병역법에 걸려가지고 징집 소집당해서 군대 와라 갔어. 그러면 맡기고 가도 된다 그 말입니다. 2번 몇 개월 이상 국외 여행 중이면 3개월. 이게 잘 나와. 국내예요 국외예요? 그래 그게 꼭 아시고 농업법인 청산 중일 때 청산했다 줄 거예요. 소송이 아니라 청산 중일 때. 4번 농지수가 질병 걸렸다 취약 선거로 공직에 취임했다 그럴 때도 작용할 수 없으니까 맡겨도 돼요. 기여 부상당해서 몇 개월 이상 치료를 요할 때도 3월 이상 잘 나와요. 이 농지수요가 제지해가지고 교도소 끌려갔다 구치소 보호감에서 수용 중이었다 그때도 맡겨도 돼요. 그 다음에 6번 농업인이 자기 노동력 부족해서 농자 일부를 위탁했다 그 정도 그럴 때도 맡겨도 됩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통과.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보시면은 한 장 넘어가 보세요. 쭉 넘어가면은 넘어가도 되고 넘어가도 되고 한참 넘어가도 돼요. 대리 경작이 나올 거예요. 570페이지 대리 경작 찾았나요? 자, 농지 소유자가 있는데 또 농지 합법적으로 임차받아서 임차인이 되었는데 정당한 사유 없이 농사를 짓지 않고 방치해버립니다. 그러면 국가에서 손실크죠. 그래서 다른 사람을 찍어서 보내게 하여 농사짓게 하는데 이걸 대리 경작자라고 그래요. 그런데 대리 경작자가 지정되어서 농사를 짓게 됐다. 그러면 공짜는 아니에요. 수확량을 바로 토지 상류로 갖다 줘야 하는데 넘어가 봐요. 그 내용이 넘어가면 4번 나와요. 그것만 딱 받으세요. 대리 경작자 의무 찾았나요? 자, 대리 경작자는 대리 경작 농지에서 경작한 농작물의 수확량의 몇 퍼센트? 그래, 그 수치 기억. 100분의 10의 수확일을 기준해서 2근의 농지 소유권자, 임차권자의 토지상을 갖다 줘야 돼요. 몇 퍼센트 갖다 준다고요? 그래, 그러면 가을에 쌀을 10가마 수확했다 합시다. 10가마 수확했다면 10가마 몇 가마 갖다 주면 돼? 좋았어요. 그게 10%. 근데 시험에 20% 이렇게 나왔어. 그럼 틀려요. 그러면 이 대리 경작자가 쌀을 수확해서 가을에 방아 쪄가지고 딱 수확했네요. 그때 그 10가마 중 한 가마 갖다 주라고 그랬죠. 갖다 주는 시기를 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다면 그 대리 경작자가 자기가 그 다음에 해 먹을 때까지 먹어보고 여름에 벌레가 쓰니까 벌레 쓰기 전에 얼른 갖다 준다. 속 터지죠. 우리 법에서 야 수학일부터 2개월을 갖다 줘 이렇게 하고 있어. 2개월 밑에서 체크해. 몇 개월이요? 거기에 2개월 이내 바로 직업을 해야 된다 있을걸. 100분의 10 바로 옆에 있잖아요. 못 찾았나요? 찾았죠? 그 다음 5번을 하나 보고 넘어가요. 이때 대리 경작소 여러분이 시정받았다 가정해봐. 그래서 욕심을 해가지고 농사 찾으려고 걸음 엄청 했어. 근데 가을에 농사 어마어마 잘 지니까 주인이 야 이제 대리 경작 끝나도록 해. 그래서 뺏어가 버리니 서글프죠? 그쵸? 그래서 우리 법에서 야, 한번 대리 경작 지정되면 3년 가도록 하자. 이렇게 하고 있어. 3년. 몇 년? 그래. 왜 그러냐면은 이 걸음발은 3년 가는 거예요. 걸음발은. 걸음발은 몇 년 간다고요? 3년. 땅속에 그 걸음발은 3년 가니까 임차인 보호해주자. 이겁니다. 그거 하나 받으시고, 농지 임대차, 사용대차 요즘 뜨고 있어요. 왜냐하면 시골에 농사 잘 안 지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농지 임대차 상승 원칙은 금지됩니다. 그러나 일정한 사유가 있으면 허용이 되는데 그때 넘어가 봐 이제. 그때 허용되는 사유라 하더라도 577페이지 3번 구두계약으로 안 되고 서명계약이 돼. 577페이지 3번 무슨 계약으로 한다고? 거기다 줄 거예요. 577페이지 3번 서명계약 그 말 줄 거예요. 구도계약 아니고 서명계약 찾나요? 그것만 딱 받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2번 봐봐. 농지 임대차 계약은 그 등기가 없는 경우도 그따 체크.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농지 임차인이 농지 소지관할 시구 면이한테 우리 임대차 계약을 맺은 사람이요라고 확인받고 농지를 인도받으면 인도받은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해 임대차 효력을 주장할 수 있다부터 있어요. 꼭 받으시고 그 다음에 4번 임대차 기간 있죠. 이게 자격농지를 이모작동 합쳐 이모작을 위한 임대차 그것도 줄 거예요. 그것도 줄 것이고 8개월 이내에 그랬으나 그건 몇 개월이 나다고?
8교인에 써놨나요? 썼다면 거기서 저 위로 올려쳐봐. 화살표 저 위에 보면 16번 있어. 16번 그 위에 쭉 올라가면 16번이 기다리고 있어. 쭉 위로 올려쳐봐. 그래 작용농지를 농림축산식품위원회 정하는 임의조례에 의하여 빌려줄 때 몇 개월이나 빌려 뺏어온다고? 8개월. 알겠죠? 이렇게 8개월 빌려주고 이때 임대 있잖아요. 임대하고 사용돼 있죠? 여러분 임대하고 사용되는 차이점이 있을까 없을까? 임대하고 사용되는 차이점이 있어 없어? 어, 있어. 큰 차이가 뭘까 이거? 오, 좋아, 좋아. 이거의 핵심이 이게. 알겠죠? 공짜로 빌려준다, 농지를 그러면 사용돼. 사용료 받고 빌려준다, 이거? 임대. 근데 사용돼 하니까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법을 이번에 개정했어. 써놔요. 무상 사용하게. 이렇게. 이렇게. 사용대를 뭐라고 했다고? 무상 사용하게. 이렇게. 용어를 다 바꿔쳤으니까 수정해서 공부하세요. 사용대가 나오면 뭘로 바꿔쳐라고? 무상 사용하게. 하는 경우 이렇게 되죠? 자, 이해돼요? 네. 사용대로 뭐로 바꿔쳤다고요? 어, 그래. 그렇게 용어를 그렇게 수정했으니까 이해하기 쉽게 법 개정했으니까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임대차 기간은 아까 8개월짜리 빼고 몇 년으로 해라고 나와요? 3년 이상. 그런데 3년 이상으로 한다 옆에다가 타년생. 식물 재배지로 임대한 경우에는 5년 이상으로 한다. 이번에 이거 개정했어요. 단형성 식물 재배지로 임대한 경우 몇 년 이상 한다? 5년 이상이. 그래 단형성 식물 단형성 식물 재배지로 임대한 경우는 임대차 기간을 몇 년 이상을 한다? 5년 이상을 한다. 단형성 식물이. 여러분이 나무 농지 빌려왔는데 단형성을 재배하려고 빌려와서 뭐 잔디 심다든가 뽕나무 심다든가 그럴 때는 5년 정도 보장해 주라 이렇게 하고 있어요. 몇 년이요? 5년. 이번에 개정했습니다. 단형성 식물 재배로 임대한 경우는 임대차 기간이 몇 년 이상 보장되도록 해라? 5년 이상. 이것만 딱 받으십시오. 나무 통과하고 넘어가서 보면은 저기 5번. 통과하고, 오른쪽 넘어오셔서, 오른쪽 넘으면, 임대인의 지위승계가 있을 거예요. 동그란 1번, 2번 봐주세요. 임대 농지 양수인은 이 법에 따른 임대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오른쪽 페이지. 그리고 이 법에 위반된 약정으로서 누구에게 불리한 것은 무효로 처리한가? 그래. 579페이지. 거기. 자, 그래서 임대 농지 양수인은 이 법에 따른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걸 간주하여서 바로 그 임대 농지 양수인은 임차인 내에 보낼 수 있어 없어요? 없어요, 함부로. 그다음에 농지법에 위반된 약정으로서 누구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 없느냐? 임차인 꼭 받으시고. 이 농지법의 이 임대차 사용대차 이런 규정은 사유 농지에 대해서 적용할 수 있지 국가 농지 지자체 농지 것은 적용되지 않아요. 그게 8번입니다. 알겠죠? 자, 여기까지 해서 오늘 일정을 마무리 짓고 마치겠습니다. 농지법 이 정도 하면 일단 훌륭해요. 그러면 한 문제는 맞출 거예요. 한 문제. 알겠죠? 또 다음 순환 때 또 할 거니까 뭐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생하셨고 건강 잘 챙기시고 다음 주 뵙겠습니다. 안녕하십시오.